양승조 전 충남지사 시절 진행했던 가칭 삭규역 신설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태흠 현 지사가 국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원점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철호 아산시 의원이 박경기 시장의 불통 행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마추어 풋살 대회가 천안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약 3개월 만에 천안도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대본에서 발표한 확산 정점인 8월 중순까지 확산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양승조 충남도지사 시절 충청남도는 가칭 삭교역 신설 소식을 전하면서 단 조성비용은 지방비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밝힌 바 있었죠. 하지만 현 김태흠 도지사는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반드시 국비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가칭 삽교역 신설에 대한 지방비 투입 문제가 김태흠 도지사 부임 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실국 원장 회의뿐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안장헌 의원의 충남도의회 긴급 현안 질의 답변에 나서서도 이 같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 부처와 논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국가시설 조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가 먼저 사전에 돼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방비 부담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271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충남도와 예산군이 50%로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예산군 같은 경우는 136억 가까이가 되는. 김 지사의 이 같은 뜻이 전해지면서 전 기재부 출신의 전영식 정무부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지사가 지방비 투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앞으로 삭교역 신설 문제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충남도의 방침이 관철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최근 아산시 의회 전남수 의원이 박경기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직설적인 언사로서 주위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철호 의원이 박 시장의 불통 시정을 지적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 의회에서 또 한 번 박경기 아산시장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서 14일 오전 국민의힘 전남수 시의원은 박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었습니다. 이어 27일 오전 열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천 의원은 의사 진행에 앞서 있었던 5분 발언에서 취임하시고 한 달이 지나도록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있다며 박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협치가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지자님께서 미팅 시간을 잡고 누군가를 통해 전한 것을 본 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장님, 이럴 땐 행정이 아닌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정치란 권력으로 지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라면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정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읍면동 방문 등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언론 인터뷰와 동료 시의원과 접촉은 소홀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그러나 박 시장의 약속을 지킨다면 당을 떠나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시의원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합리적인 시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코로나19가 최근 다시 확산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일상 회복에 대한 의지는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타오르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집안과 교실에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던 중학생들이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풋살 대회가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이 대회 현장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답답한 생활을 해왔던 중학생들이 모처럼 운동장에 나타나 신나게 풋살을 즐겼습니다. 한 스포츠 마케팅 업체에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주최한 중학생 대상 풋살 대회의 마지막 지역 예선이 열린 천안의 한 대형마트 옥상에는 20개 팀에 소속된 순수 아마추어 중학생 선수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날 열린 지역 예선에서 4강까지 올라간 팀들은 오는 9월 경기도 시흥에서 열리는 전국 챔피언십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아마추어의 이런 장을 만들고 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각 연령별로의 아마추어 대회 리그를 만들고 꿈이 있는데 그 이유는 엘리트보다는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좀 시키어서 스포츠 산업에 좀 입주하고 싶어서 시설 인프라 전국을 더 많이 확대해서 전국에 이제 그 풋살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 대회를 계속 개최해가지고 기업과 같이 이런 장을 만들어서 순수 아마추어의 그 스포츠 향유권 등 더 일어나갈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들고 싶고. 한편 이번 대회 주최 측은 추후 이러한 대회들을 자주 열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며 천안에서도 9월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풋살 대회를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전국은 물론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천안에서도 약 3개월 정도 만에 확진자 수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8월 중순까지를 정점으로 보고 이때까지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결국 지난달 26일 1,000명대 확진자를 돌파하며 방역당국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7월 26일 1,291명이 발생한 이후 천안시에서는 줄곧 1,000명대 확진자가 계속해 나오고 있으며 같은 날 전국 확진자 수도 10만 명 선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확산에 대한 이유로 BA.5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이 큰 이유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8월 중순까지를 정점으로 보고 최대한 확진자를 줄이는 선에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8월 중순경 정점으로 보는데 이제 중대본에서 그때 한 28만 요 정도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면 전국에 1%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천 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그때. 한편 정부는 약 3개월 만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각 정부 부처에 비대면 회의를 권고하고 직장 내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권고하고 나서는 등 이른바 자율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 제4 일반 산업단지와 앞으로 들어설 직산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잇는 천안 직산 도시 첨단 산단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되고 있는 이번 공사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천안시가 협약을 체결해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4년 7월까지 국비 251억 원을 들여 총 연장 1.54km, 폭 15m의 왕복 2차선 도로로 개설될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양 상단 간 연계선 향상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도 교통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천안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주유소에 적힌 기름값이 많이 내려간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와 주유소 업자 모두 가격 인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한때 리터당 2,100원까지 치솟던 휘발유 값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리터당 2,000원대 아래로 내려갔고 경유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기름값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918원인데 비해 충남은 1,937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9원가량 비쌌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갔지만 소비자들은 체감을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별로 체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디젤을 타는데 휘발유보다 몇십 원이 더 비싸고 인하된 게 2,000원, 2,010원 막 이랬다가 뭐 한 30원, 40원인가 내린 것 같은데 제 체감은 별 차이가 없어요. 얼마 차이 나겠어. 만딱 넣으면 3만원, 15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뭐 만원도 차이 안 날, 5,000원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주유소 운영자들도 운전자들이 운행을 줄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석유공사는 25일 유가 동향 보고서에서 이번 주 사우디 원유 추가 증산이 불투명하고 미국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은 국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석입니다. 천안 시내 주요 하천인 천안천과 삼룡천 사이 단절된 길을 잇는 보행교가 설치돼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먼저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성정동 천안역 우방 아이유쉘 아파트 1원 내 길이 33.25m, 폭 4m의 인도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구성동 신성 천안 미소지움 아파트 1원에 조성된 길이 33m, 폭 3.5m의 인도교 역시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양하천의 횡단교량 개설로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가 52번째를 맞이하는 백석쿰 캠프를 개최했는데요. 전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이번 캠프의 주제는 7가지 약속이라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교내에서 7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52번째 백석쿰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같은 행사를 가질 수 없었던 백석대 측은 2020년과 지난해까지 온라인으로 캠프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올해 캠프 참가자들은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7가지 소주제를 바탕으로 한 활동을 진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캠프는 코로나 이전만큼의 규모보다 적은 소수의 학생들을 초청해 심도 있는 프로그램 진행에 초점을 맞췄고 전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캠프가 앞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캠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뜻을 표하면서 현행과 같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은 충남은 물론 전국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홍성현 부의장이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의장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며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 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유치원생부터 초중등학생의 교육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예산이 대학 교육이 아닌 무상 아동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에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당연히 유초중등 학생들이 교육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 교육 지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 논리일 뿐이며 미래 교육을 위한 미래 재정 수의 증가세를
유명한 처사입니다. 홍 부의장은 또 대학교육에도 교부금을 나눠주고 싶다면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발언 말미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미래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이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 부의장의 이번 주장을 바탕으로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충남교육청이 정부 부처에 이와 같은 충남 도민들의 뜻을 전하며 기존 체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테마파크보다 짜릿하게 놀이터보다 흥미진진하게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게 여름은 보령이 재밌다 놀러와 보령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을 보태고 계시는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 이영숙 회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 곳곳에 새마을 부녀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홀범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우울감 해소를 위하여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사회 병리 현상이 만연하는 시대에 꼭 필요하고 확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결연 맺은 31개 읍면동에 240명 홀범 어르신들과 부녀회가 1대1 맞춤 돌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는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천안시 복지 관련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와 홀범 어르신들에게 안부 묻기, 초복 삼계탕 및 배추 겉절이 나눔, 사랑의 김장 나눔,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등 31개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가 읍면동에서 활동 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살피고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셨는데요. 참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이었나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다문화 여성 쉼터 천안 모이세 여성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 온몸이 시퍼렇게 멍이 든 다문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본 다른 다문화 여성들이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듯 기댈 곳이 없는 지역 내 홀범 어르신 또 소년소녀 가장 미혼모, 다문화 여성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소외계층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장님 혼자만의 봉사가 아닌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 좀 어려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봉사라는 좋은 뜻을 갖고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에 모였 애로사항은 없어요. 네. 혼자만의 봉사가 아닌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새마을 지도자 모두가 일심동체 마음과 몸이 하나로 모아 올해 하반기에 있을 추석 행복 송편과 나박김치 만들기 또 다문화 여성들하고 고추장 만들기, 사랑의 김장 나눔 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시 부녀회장으로서 천안시 새마을 부녀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회장님이 처음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네. 계기가 있으셨나요?
천안시 새마을 부녀의 활동 전 저는 한 30년 좀 넘게 식당 운영 일을 했어요. 그게 너무 젊었을 때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부녀회장을 맡게 되었고 이제 새마을 부녀회에 나가면서 봉사를 다녀오면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좀 위로가 되고 힘든 것이 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쌍용 이동에서부터 새마을 운동을 첫 시작으로 올해로 횟수로는 한 27년째 새마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를 시작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몸도 마음도 개운해져요. 집에서 잠시 쉬어도 피곤해요. 근데 하지만 봉사를 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꾸준히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새마을 부녀의 활동을 쭉 이어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회장님께 봉사란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봉사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해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기회를 주신 지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천안신문 TV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안시 새마을 분야에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봉사활동에 헌신적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제가 드리자면 네. 31개 천안이 31개 지역이잖아요. 읍면동인데 31개 읍면동 우리 회장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네. 손길을 닿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선거에서 한 표를 호소하던 이들은 정작 당선이 되자 시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이른바 천안시의회 주차장 갑질 사건이 화두입니다. 단지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시민과 함께 사용해야 할 의회 청사 주차장을 독점 사용하려 해 문제가 됐던 이 사건으로 의장이 직접 언론에 사과까지 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주차장을 독점한 사실은 이유불문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무려 3주가 넘도록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했던 서산시 의회는 어떨까요? 최근 의장단 구성을 뒤늦게나마 진행했지만 과정에서의 씁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서산시 이통장협의회가 행사장 내에 시의원들의 출입을 금지시킨 것도 이들에 대한 꾸짖음의 일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을 추구하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시 주관 행사에서 소개와 박수를 받기보다 자신들이 앉는 행사장 앞자리에 시민들을 앉히며 자신의 이름보다 시민을 더 위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